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제 수업 자료는 늘 말씀드리다시피 학교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또는 내용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정리하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면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현대소설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거리의 모습이 어디일까요? 옛날에 1930년대 서울의 모습입니다. 아마 서울역의 모습이죠. 자전거도 가고 인력거도 가고 이런 모습이 참 재밌는데요.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죠. 이렇게 달라진 것을 우리 상전백해라고 합니다. 자, 옛날에는 소설가가 있었는데요. 그 이름은 구보입니다. 자, 구보 씨가 이 서울 경선 거리를 다니는데 그 다니는 모습이 굉장히 좀 무기력한 그런 모습입니다. 1930년대 무기력한 서울서울가의 모습을 통해서 박태원 작가님은 어떤 것을 전달하고자 했을지 한번 지금부터 소설가 구보 시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은 지도 70년이 지났습니다. 자, 지금도 일제강점기의 아픔이 여러 곳에 남아 있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다시 그 시대의 상황이 재현되는 듯한 그것이 더 아픕니다. 실제로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한 30년 만에 다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물러간 지 70년이 되었지만 지금 이 상황이 그때와 다르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더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윤동주, 이육사의 그 시도 있었지요. 많은 작가들이 그 아픔을 또 소설로도 그려내었습니다. 자,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최만식의 태평천하, 염상섭의 만세전, 현진건의 고향, 현진건의 술궈라는 서예 등 많은 것들이 일제시대의 아픔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소설가 구보 씨는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그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글 쓰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죠. 자, 이 작가의 하루 일상을 통해서 일제 강점기 지식인의 모습을 담았던 소설이 박태원 소설가의 구보 씨의 일일입니다. 자, 일상적이지 않는 의식의 흐름과 또 몽타주 등 방법이 사용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을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를 한번 보죠. 자, 구보는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26살의 지식인이지만 안정된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구보는 그 작가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수 있겠죠. 구보의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걱정하지만 구보는 수도 경성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성은 바로 지금 서울입니다. 자, 지금 우리 책에 제시된 부분은 구보가 정오 무렵 자신의 집을 나와 길을 걷다가 전차를 타고 가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보는 저렇게 대갈로 해놨는데 실제 작품에는 대갈로는 없습니다. 자, 요렇게 보면은 첫 어절을 소 제목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설 구보 씨의 일이란 특별한 기법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독자의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겠죠. 집을 나와 천변길을 광고로 향하여 걸어가며, 어떤 광고라는 곳을 향해 걸어가는데요. 천변은 청계천 주변입니다. 이 청계천이 옛날에는 복계가 되어서 그 위로 차도가 되고 또 고가도로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복원이 되었죠. 어머니에게 단 한마디 네 하고 대답 못했던 것을 뉘우쳐본다. 마음이 상당히 여리죠. 하기야 중문. 중문은 뭐 우리 한옥에서 대문이 있고 중간에 또 문이 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서의 문입니다. 남녀가 서로 내외를 했죠. 안채에는 여자들이 있고 사랑채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9번은 내 소리를 목구멍까지 내어보았던 것이나 자, 요 중문과 안방과의 거리는 제법 큰 소리를 요구했고 그리고 공교롭게 활짝 열린 대문 앞을 때마침 3명의 여학생이 웃고 떠들며 지나갔다. 자, 요 1과 2는 구보가 엄마한테 네라고 대답을 못했던 이유죠. 그렇더라도 대답은 역시 하여야만 하였다고 구보는 어머니의 외로워할 때의 표정을 눈앞에 그려본다. 마음이 여리고 부드럽습니다. 자, 내적 갈등이 나타나고요. 내가 왜 그렇게 안 했지? 여러분들도 이런 갈등들 합니까? 내가 왜 공부를 안 했지? 엄마 말을 안 들었지? 자, 구보의 또 소심함이 드러납니다. 자, 처녀들은 어느 때면가 그의 시야에 사라졌다. 자, 여기까지 집을 나오면서 어머니에게 대답하지 않는 것을 후회함. 자, 후회하는 구보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구보는 마침내 다리 모퉁이에까지 이르렀다. 그의 일 있는 듯 쉽게 꾸미는 걸음걸이는 그곳에서 멈춰진다. 자, 일 있는 듯 쉽게 꾸민다. 실제로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바쁜 일이 있는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는 어딜 갈까 생각하여 본다. 갈 곳이 없죠. 요즘 뭐 거리에 많은 분들이 이런 모습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의 갈 곳이었다. 한 군데라도 그가 갈 곳은 없었다. 요게 서로 모순되죠. 자, 모순된 표현, 이건 역설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낮의 거리 위에서 구보는 갑자기 격렬한 두통을 느낀다. 비록 식욕은 왕성하더라도 잠은 잘 오더라도 그것 역시 신경쇠약에 틀림없다. 자, 갈 곳을 생각하다 두통을 느낀다. 그러니까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죠? 구보는 드름한 얼굴을 하여 본다. 드름한 얼굴은 내키지 않는 표정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취박 4.0, 취나 2.0, 취안 2.0, 고정 4.0, 수 200.0. 뭐겠습니까? 자, 1일, 3회, 6분보, 6번 나누어 복용, 2일분. 예, 그렇습니다. 약봉투죠? 자, 요 부분은 뭐, 약 처방전을 그대로 제시했죠. 자,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현장감과 사실감을 줍니다. 자, 콜라주 기법에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래 회화, 그림에서 이것저것 붙여서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인데 자, 이 작품에도 이런 이것저것 붙여서 글을 구성하는 방법, 콜라주 기법이 나타납니다. 그가 다니는 병원의 젊은 간호부가 반드시 삼비스이라고 발음하는 이 약은 그에게는 조그만한 효험도 없었다. 자, 삼비스이라는 약인데 자, 구보는 자, 그 약의 효험을 의심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런 젊은이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일제하의 지식인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구보는 갑자기 옆으로 몸을 비낀다. 그 순간 자전거가 그의 몸을 가까스로 피하여 지났다. 자전거의 젊은이는 모멸 가득한 눈으로 구보를 돌아본다. 그는 구보의 며칠 칸 통 뒤에서부터 요란스레 종을 울렸던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것을 위험이 박두하였을 때야 비로소 몸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그가 삼비수의 처방을 외우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약 처방 그거 보고 있기 때문만 아니었다. 뭐 다른 게 또 있겠죠. 몸이 약했다는가. 자, 자전거를 제때 피하지 못한 구보입니다. 뭐 이것도 보통의 건강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후보는 자기 왼편귀 기능에 스스로 의혹을 갖는다. 병원의 젊은 조수는 결코 익숙하지 못한 솜씨로 그의 기석을 살피고 그리고 대담하기도 그 안이 몹시 불결한 까닭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선언하였다. 한 덩어리 귀지를 갖기보다는 차라리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이염을 앓고 싶다고 생각하는 기구보. 뭐 별로 증상도 없이 아프니까 차라리 이런 큰 병이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죠. 자, 이거는 원인입니다. 그의 선언에 무한한 권력을 느끼며 조수가 아무 이상 없다는 말을 했죠. 자, 이거는 결과입니다. 자, 9번은 뭔가 좀 아팠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아프지 않다고 했으니까 이런 권력을 느끼는 거죠. 그래도 매일 신경질하게 귀환을 소재하였다. 사실은 귀환은 소재 안 하는 게 제일 좋답니다. 자, 귀 이상을 의심하는 9번이죠. 그러나 9번은 다행하게도 중희 질환을 가진 듯 싶었다. 다행하게도. 자, 아픈 것이 좋다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안 아픈 것이 좋겠죠. 어느 기회에 그는 의학사전을 뒤적거려 보고 그리고 별 까닭도 없이 자기는 중이 가답아에 걸렸다고 혼자 생각하였다. 자, 가답아는 염증의 독일어입니다. 그 지 혼자 중이염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전에 의하면 중이 가답아에는 급성 8급 만성이 있고 만성 중이 가답아는 또다시 만성 근성 자 근만성 습성의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였는데 뭐 이렇게 자꾸 자기가 어떤 것을 아플 때 파고드는 것은 좋은 습관은 아니죠. 자 이자로는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였는데 자기의 이질은 귓병이죠. 그 만성습성의 중이 가다바 중이염이죠. 틀림없다고 후보는 작정하고 있다. 지 스스로 진단을 내리고 있죠. 자 중이 질환에 걸렸다고 확신하는 후보입니다. 그러나 부실한 것은 그의 왼쪽 귀뿐이 아니었다. 후보는 그의 오른쪽 귀에도 자신을 갖지 못한다. 언제든 쉬 전문의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1년이나 그대로 내버려둔 채 지내온 그는 비교적 건강한 그의 오른쪽 귀마저 또한 변 귀의 난청 보충으로 그 기능을 소모시키고 그리고 불온한 장래, 불온한은 멀지 않는 이죠. 가까운 장래에 튠케르 청장관이나 전기 보청기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른다. 청장관은 청각 보조기를 말합니다. 자, 중이 질환으로 심각한 상황까지 가게 될 것을 상상한다. 자, 이렇게 상상하는 것이 또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일제하의 지식인의 무기력한 모습이죠. 자, 9번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네요.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그렇게 우두커니 다리 곁에 가 서 있는 것의 무의미함을 새삼스레 깨달은 까닭이다. 자, 무료하게 보내는 일상이 재미없다는 뜻이죠. 종로 거리를 바라보고 걷는다. 9번은 종로 내 거리에서 아무런 사무도 같지 않다. 사무는 할 일이죠. 할 일도 없다. 처음에 그가 아무렇게나 내어놓았던 발음발이 공교롭게도 왼편으로 쏠렸기 때문에 지나진다. 글로 갔다는 것이죠. 자, 우연적으로 가게 되었다. 뭐 하기가 갈 곳이나 할 일이 없으니까 우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자, 종로 네 거리로 걸어감.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질러 지난다. 후보는 그 사내와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위태롭게 걸음을 멈춘다. 그리고 다음 순간 후보는 이렇게 대낮에도 조금의 자신을 가질 수 없는 자기의 시력을 저장한다. 눈도 나쁜 모양입니다. 귀도 안 좋은데 그의 코에 걸려있는 24도의 안경은 그의 근시를 도와주었으나
그의 망막에 나타나 있는 무수한 맹점을 제거하는 재주는 없었다. 맹점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눈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맹점이라 합니다. 사각지대죠, 그래. 총독부 병원 시대의 구보의 시력 검사표는 그저 우울한 안과재례의 안과재례는 안과재방문이란 뜻입니다. 안과재방문의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자, 청력과 시력이 이상하다. 자, 이거는 진짜 육체적 이상으로 이어지겠죠. 결국은 근데 이거는 뭐 도시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력 이상에 대한 생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R4L3. 자, 오른쪽, 왼쪽. 자, 오른쪽이 4고, 아, 이게 오른쪽이죠. 레프트. 왼쪽이 3이죠. 요렇게 표시하면 요 사실감이 드러나 있죠. 9번은 이 2주일간 일병을 앓은 끝에 갑자기 쇠약해진 시력을 호사하러 처음으로 안과의와 대화했을 때의 그 조그만한 테이블 위에 놓였던 시야 측정기를 지금 기억하고 있다. 저 자신, 강도의 안경을 쓰고 있던 의사. 이거는 색이죠. 자, 그 도수가 높은 안경을 쓰고 있던 의사. 보통 안과에서 의사를 많이 쓰죠. 근데 도수가 이렇게 높다면은 눈이 나쁜데 안과 치료를 하니까 이게 또 아이러니한 상황이 됩니다. 백목을 가져와 그 위에 용서 없이 무수한 맹점을 찾아내었다. 자, 안과에 갔던 일을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9번은 약간 자신이 있는 듯 싶은 걸음걸이로 전차선로를 두번 횡단하여 화신상회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도 모를 사이에 그의 발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하였다. 젊은 내외가 8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화신상회 앞에서 젊은 내외를 만났죠. 자, 이거는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죠. 26살짜리 부부는 지금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길 것이다. 흘끗 구보를 본 그들 내외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 볼까 하다가, 자, 이건 처음 생각은 업신여김이죠. 문득 생각을 고쳐 그들을 축복하여 주려 하였다. 사실 4, 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쿠보에게 다른 의미로서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자, 업신여기려다가 부러움을 느끼게 되죠. 다음 생각은 부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게다. 자, 백화점에서 젊은 내외를 보며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별 의미 없이 그냥 쭉 연결되는 거죠. 승강기가 내려와서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쉼표가 또 많죠. 그리고 젊은 내외는 수남이나 복동이, 수남이와 복동이나 아마 쿠보가 붙인 이름입니다. 더불어 쿠보의 시야를 벗어났다. 쿠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발을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인가 안전지대에 가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보았다. 한 손의 단장과 또한 손의 공책. 단장은 지팡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팡이는 산책과 관계 있죠. 공책은 뭐 공책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글쓰기와 관계 있습니다. 물론 9번은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뭐, 거기는, 뭐, 산책과 글쓰기, 즉, 예술 활동이죠. 일상적 행복을
노릴 수 없는 예술인의 고뇌입니다. 일상적 행복은 못하죠. 노릴 수 없는 예술인의 고뇌가 나타납니다. 자, 밖에서도 행복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구보입니다.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자, 이 사람들은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로 구보의 상황과 대조가 됩니다.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었다.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깐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자, 이거는 결국 많은 사람들인데 자신은 고독하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보는 움직인 전차에 뛰어올랐다. 혼자 남은 자신이 외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겠죠. 자, 외로움을 느끼며 전차에 뛰어오르는 구보입니다. 자, 이제 전차 안에서입니다. 구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자, 구보의 방황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오는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자, 이게 점령당했다는 것은 바로 구보의 정서가 드러나죠. 그 빼앗긴 아픔이 느껴집니다. 구보는 차장대에 가까운 한 구석에 가 서서 차장대는 차장이 있는 곳이죠. 옛날에는 버스나 기차에다 차장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기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자, 목적지가 없는 삶이죠. 대체 어느 곳의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자, 전차에서 어디까지 갈지를 생각하는 구보입니다.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운동장 앞으로 해서, 자,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란 융을 받쳐댄 창을 본다. 융은 옷감입니다. 전차과에서는 그것에 뉴스를 개최한다. 뭐 그것은 창이죠. 전차과는 전차관리부서죠. 요즘도 지하철 타면 뭐 광고 많이 붙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 축구 야구 뉴스가 없다는 뜻이죠. 자, 전차에서 뉴스를 보는 구보입니다.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교회로 나가는 일이죠. 수님은 뭐 상충국의 한 구절처럼, 자, 공명도 날 거리고 부귀도 날 거리니 자연밖에 나를 기다릴 내가 좋아할 것은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자주 나갑니다.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이 있었다. 자연은 자연이고 한적은 조용함이죠. 한가롭고 조용함.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또 고독조차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또 고독한 곳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선생님에게 사회는 고독한 곳은 아니던데 구보는 그걸 느꼈습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자, 고독을 두려워하는 구보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될 게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분은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겨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자, 고독의 두려움에서는 자기 위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고독을 사랑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구보입니다. 찍읍시오.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구보는 단장 지팡이를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다섯 니퍼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로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에 다섯 잎 동전을 본다. 그것들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뭐 사건들이나 행위들이 뭐 인과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죠. 대정 12년, 11년, 11년, 8년, 12년. 자, 이건 발행 연도죠. 대정 54년, 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다. 뭐 이 자체가 동전에 뭐 발행 연도가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서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하고 있죠. 또 그렇지만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차비를 내며 동전의 의미를 생각하는 구보입니다. 차장이 다시 그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구보는 전차가 향하여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에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 창경원, 그는 그 옛날에 창덕궁인데 옛날에는 일제시대 일본들이 동물원으로 개조를 했죠. 충동적인 행선지죠. 그러나 그는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갈 곳을 갖지 않는 사람이 한번 차에 몸을 넣다 했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섣불리 내릴 수 없다. 자, 방향을 상실한 구보의 모습입니다. 일제하 지식인의 무기력한 모습. 이런 모습에서 허무주의와 냉소주의적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산은 서고 또 움직였다. 구보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문득 대학병원에라도 들 것을 그랬나 하여 본다. 연구실에서 벗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 자,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행복은 아니어도 어떻든 한 개인의 일일 수는 있다. 자,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는 구보입니다. 자, 구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그는 그곳에 지금 막 차에 오른 듯 싶은 한 여성을 보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놀랐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오늘 전차에서 그 색시를 만났죠 하면, 자, 그 색시는 선을 본 여자죠. 자, 선을 본 여자를 만났죠 하면 아마 닮았는 거죠. 어머니는 응당 반색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뒤를 캐어 물을 깨다. 엄마는 빨리 구보가 정상적인 가정을 꾸렸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 구보가 결혼을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만일 오직 그뿐이라고만 말한다면 어머니는 실망하고 그리고 그를 주변 머리 없다고 책할지도 모른다. 책할지도는 꾸짖을지도 모른다. 자,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알고 그리고 아들을 졸하다라고 말한다면, 졸하다는 옹졸하다고죠. 즉 주변에 머리 없다고 말한다면, 자, 어머니 스스로는 그렇게 해도 남이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겠죠. 어머니는 내 아들을 원체 암전에서 그렇지 하고 그렇게 변호할 게다. 자, 아들을 대하는 어머니 마음이 이렇겠죠. 여러분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보는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 겁이 났어. 뭐 자기가 선을 본 여자니까 알아보겠죠.
얼토당토하는 것을 보며 저 여자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아주 소심한 성격,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소심한 성격이고 또 이분은 심표가 많은데요. 이 심표 역할, 이 작품 심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읽기 속도의 변화로 독자의 주목을 이끌고요. 또 섬세한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정돈되지 않는 의식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뭐 모든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연결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즉흥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전차에 오른 여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구보입니다. 뒷부분 줄거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료를 넣은 구보는 동경 유학 시절의 옛 사랑을 추억합니다. 다료는 다방입니다. 찻집이죠. 좀 커피숍이죠. 자신의 용기 없는 행동과 약한 마음 때문에 여자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한다. 그리고 다방으로 되돌아가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버스의 조카 아이들에게 수박을 사준 후 전보 배달의 자전거를 보고 벗들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다시 찾은 다방에서 내키지 않는 대화를 나누다가 버스를 만나 밖으로 나와 어느 여급이 있는 카페를 찾아간다. 여급은 여자 종업원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술을 마시며 정신병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유쾌하게 웃는다. 그리고 여급 대모집의 의미를 물어보는 소복 입은 여성을 회상하고, 소복은 뭐 상복이잖아요. 아마 여성이 살기가 어려웠겠죠. 가난과 불행에 대해 생각해 본다. 오전 2시의 종로 내거리에서 구보는 어머니의 슬픈 얼굴을 떠올리며 앞으로는 좋은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하며 흙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간다. 자, 갈래입니다. 자, 중편 소설이고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당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태 소설이고 심리를 다룬 심리 소설, 또 여러 가지 기법이 특별한 현대적인 기법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소설이 됩니다. 성격은 심리적이고 관찰적이고 묘사적. 묘사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각적과도 또 상통을 합니다. 주제는 무기력한 소설가의 눈에 비친 1930년대 서울의 일상과 그의 내면의식입니다. 뭐 일제하의 어떤 소설가의 모습이죠. 그래도 마지막에는 뭐 엄마를 위해서 좀잘 써보겠다 이런 다짐이 있었습니다만은. 자,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을 썼습니다. 자, 의식의 흐름은 외부적 사건보다 등장인물의 사고, 생각이나 기억이나 연상을 기술하는 겁니다. 연상을 적는다는 뜻이죠. 자, 시간의 순서와 논리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뭐, 일이 뭐 논리적인 일은 없고, 즉흥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에 대한 반응들이 나타나 있죠. 자, 그 다음에 몽타주 기법이 쓰였는데요. 자, 한 시점에서 여러 곳의 상황을 동시에 겹쳐 기술하는 방법입니다. 자, 과거에 대한 연상에 따라 내면 의식이 단편적으로 두서없이 떠오르는 것.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것저것 막 뒤섞여 있죠. 그래서 몽타주 기법이고요. 소설 속 내용을 이미지화해서 선명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소설 속의 내용을, 자,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서 선명한 인상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 특정한 줄거리 없이 또 심리 위주가 되고요. 주인공의 하루 일상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자, 공간의 이동이 있는 여로형 구조죠. 여기저기 옮겨가잖아요.
그러면서도 결국 집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회귀형 구성. 자, 여로행이고 회귀형 구성을 보여줍니다. 전제적 작가 시점이지만 1인칭 주인공 같은 구보에 의해 전개가 된다.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작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또 1인칭 주인공 같은 구보에 의해 전개가 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활동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구보가 거리를 산책하면서 그때그때 머릿속에 떠올린 생각들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식의 흐름이죠. 구보가 산책한 장소에 떠올린 생각을 정리해보자 입니다. 화신상회에서 젊은 부부를 봤죠. 행복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읍신 얘기를 하다가 축복받은 상황을 보고 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전차 안전지대에서나 또 전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는 목적이 없는데 이분들은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죠. 목표가 있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외로움과 애달픔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전차가 떠날 때 외로움과 애달픔을 벗어나고 싶어서 차에 뛰어오르죠. 자, 다음 글에 제시된 비일상적 표현을 이 소설에서 찾아보자입니다. 이 작품의 특성으로는 지식인의 관점, 바로 구보죠. 구보의 관점에서 당대의 세태와 풍속, 도시의 상하수원 풍경들을, 자, 이거는 바로 구보가 관찰한 것들이죠. 그리고 의식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의식은 구보의 생각인데, 자, 생각들이 쭉 나타나죠.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 됩니다. 또한 현재와 과거가 교차하는 서술을 통해, 이게 몽타주 기법이죠. 주인공의 복합적인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특성도 지닌다. 한편 쉼표의 잦은 사용, 활자 크기의 변화, 신문 광고, 약 처방전, 숫자, 음식점 차림표의 삽입 등의 비일상적 표현으로 당시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래서 모더니즘이죠. 모더니즘적 측정을 보여준다. 자, 소설가 구보시 1일의 표현상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한 글입니다. 자, 쉼표를 사용했다. 약 처방전 제시 등이 나타나 있죠. 다음 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이 소설의 작가가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지 말해보자. 박태원은 작품 속에서 모던과 고고학을 뜻하는 아키올로지와의 합성어 모더놀로지를 제시했다. 모던과 고고학을 뜻하는 합성어 모더놀로지. 아마 현대 고고학입니까? 모더놀로지란 변화가 많은 현대 세태 풍속을 조사하고 기록하여 앞으로 발전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학문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모더놀로지네요. 소설가 구보시 1일은 이러한 관점을 잘 드러내는 작품이라 할수 있다. 모더놀로지의 관점이 드러난다. 이런 뜻이죠. 구보시 1일과 모더놀로지를 한번 알아봤고요. 자, 구보가 산책을 나서곤 했던 1930년대 경성은 근대 문물이 새롭게 정비되던 곳이었다. 1930년대 초 경성 인구수는 30만 명. 지금은 1000만이 넘죠. 1930년대 말에는 8에서 9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10년 사이에 많이 늘었죠. 자, 변화와 발전, 이런 접근을 할수 있겠습니까? 경성은 일본의 식민 지배의 정치 중심이자 문화의 중심이었으며 교통의 중심이었다. 학교, 병원, 우체국 등이 들어섰으며 조선은행, 식산은행 같은 금융자본이 들어서 있었다. 미쓰코시 백화점과 화신상회가 대표하는 소비문화가 있었으며 카페나 바와 같은 향락문화도 존재했다. 전차와 버스 같은 교통수단도 등장했다. 1930년대 경성 시내의 모습입니다.
자, 이끌 가나를 통해서 볼 때, 그 작가가 나타내고자 한 것은 주인공 구호보가 집을 나선 뒤 경성 시내를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드러내고 싶었겠죠. 따라서 1930년대 경성의 풍속을 드러내고자 했다. 뭐 이렇게 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소설과 제목이 같은 또 다른 소설의 일부이다. 이 소설처럼 자신의 목격한 현실과 그것에 대한 생각을 구호보를 주인공으로 하여 써보자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다스리면서 화해에 가득 찬 마음으로, 자, 용서와 평화로 가득한 마음이겠죠. 아침을 맞은 구보 씨는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에 닿았을 때 이미 그와 같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하루를 보내기가 힘들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구보 씨와 마찬가지로 급히 오던가 가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제쳐놓고 좌석버스란 이름의 입석버스를 타고 수없이 떠났는데도, 자, 대등교 타면 불편함을 좌석버스는 앉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서서 가는 경우가 많죠. 대등교 타면 불편한 교통난을 풍자했습니다. 마치 뭐 자율 학습이란 말과도 닮았네요. 구보 씨는 좀처럼 차를 잡을 수 없었다. 왜 전차를 없애야 했을까 하고 구보 씨는 생각했다. 대형 전차를 더 늘리는 것이 이 교통난을 푸는 길이 아니었을까? 또 자동차만 하더라도 택시 대신에 2층 버스 같은 것을 만들어 쓴다면 이렇게 거리가 자동차로 꽉 차지는 않을 것 아닌가? 자, 1과 2는 구보가 생각하는 교통난 해결의 방법이죠. 아니, 전차의 대수를 자동차의 몇 번째 1만 늘렸더라면 이 버스와 택시는 없어도 됐을 것이다. 그러면 떠들썩한 소리와 매캐한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됐을 것 아닌가. 전차만 해도 평등, 공적인 터,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해주었다. 아마 평등하고 어떤 공식적인 장소가 되겠죠. 자가용보다는. 그러나 이 자동차란 것은 남을 밟지 않고서는 살지 못한다는 마음보를 가르치는데 꼭 알맞을 만큼 밖에는 늙지도 않고 좁지도 않았다. 자동차는 앓느니 불난데 사움터 짐 싣기 이런 것에만 쓰면 될 것이 아닌가. 자, 앓느니는 구급차죠. 불난데는 소방차, 사움터는 군용차, 짐 싣기는 화물차. 남은 전차를 쓰면 된다 이런 생각이죠. 나머지 사람 모두 전차를 타면 된다. 대통령에서 유치원 어린이기까지 전차를 타고 다닌다면 세상살이 더썩 부드러워질 것 아닌가. 좀 순진하지만 좀 의미가 있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보 씨는 더욱 뒤로 처졌다. 마침내 그는 허둥거렸다. 전차를 없애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을 하는 구보입니다. 자, 최인훈 소설과 구보 씨 일일 중에서 한 부분인데요. 자가 제시한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는 핵심을 요약한 그런 내용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읽을 때, 정상적인, 즉, 창의적인 공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뭐 구체적인 지식도 기본적인 지식은 알아야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묻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교과서를 좀 철저히 읽고, 그다음에 내용을 확인하면서 좋은 성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소설가 구보 씨 일일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